비가 오네. 한 며칠 비가 왔거든요. 오늘 또 와. 기온이 똑 떨어졌어요. 하이. 새로 화정동으로 이사 온 친구. 아르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지금 촬영 가야 돼. 바이바이. 바이바이. 지난주 이사 왔어요. 저 친구도 유튜브인데 조만간 저 친구랑 합방하기로 했어요. 지금 한국 여행 중이라고 하네. 최근에 어린이날 연휴가 있었잖아요. 근데 날씨가 안 좋았어.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날씨가 안 좋은 연휴 기간에 채널 조회수가 급상승하고요. 구독자도 겁나 늘었어. 이틀 만에 구독자가 60명 들어왔어. 감사합니다. 오늘 가는 식당은 봉선동입니다. 봉선동에 돈가스집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일식집이더라고요. 일본 음식들 많이 팔아요. 도착했고요. 식당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일식집인데 분위기는 한식인데. 분이 구독자를 갑자기 뒤로 쩍 돌아보더니 뭐 어? 목소리 여기서 많이 들어봤다고. 유튜브 어디에요? 아 한티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 지금 좀 정리를 상황 정리할게요.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누가 그 이메일을 보낸 분은 본사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은 본사 직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봉선점은 직영점. 네, 직영점. 본사 직영점. 네, 네, 본사 직영점. 그러면 본사는 어디? 아니, 본점은 어디? 본점은 수안지구에 있어요. 수안지구에 있어요? 네. 본점은 수안지구에 있고. 그럼 몇 개요, 이게? 광주 전남에? 총. 수안. 네, 수안. 전대. 전대? 네, 여기 전대점. 봉선점. 봉선점. 나주점. 나주점. 목포 남학점. 목포 남학점. 전주점. 전주점. 순천점. 순천점. 일곱 개. 그러니까 이게. 남도 브랜드다. 남도에서 태세는. 네. 아, 영업 시간이 어떻게 돼요? 쉬는 날. 쉬는 날은 없고요. 명절 때만 한번 쉬고. 연주 모유. 오픈은 11시부터. 오픈은 11시부터. 네네. 8시 반까지. 라스트 오더가. 라스트 오더는 7시 50분. 7시 50분. 그리고 8시 30분 문을 닫는데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은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3시 반부터 4시 반. 지금 메뉴를 봤거든요. 봤는데 여기가 이게 기왓집처럼 생겼는데 일식 전문이네. 돈가스랑 덮밥 위주로 파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노안이 와서 못 읽겠어요. 추천해 달려고 하니까 냉우동 교카츠가 제일 유력하대요. 제일 잘 나간다는 거겠죠. 제가 섭외 연락 와서 촬영해 본 적은 오늘이 두 번째예요. 작년에 광주 시청에서 연락 와서 김치 축제 그때 참여했던 거랑 이게 두 번째인데 제가 광주 식당을 여러 군데 많이 다녔는데 주로 가성비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럭셔리하고 블링블링하고 샤방샤방하는 식당들을 제 영상에 잘 없거든요. 남가정 한정식집 거기가 좀 블링블링했다. 그리고 이 식당요 일하시는 분들이 다 젊은 총각들이에요. 보통 식당에 이모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안 계시고 젊은 총각들이 성실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좀 알겠습니다. 좀 음식 정보를 좀 알고 와야지. 뭔가 지금 이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당 처먹으네. 여성 시청자들 진짜 좋아하시겠다. 이게 뭐야? 이게 아까 뭐라 그랬는데? 이게요, 민트 유자 토마토라고 하는 거래요. 이게 사이드 메뉴인데 에피타이저 개념인가 봐. 식전에 먼저 먹어보라. 소주를 안 판다. 그게 좀 아쉽다. 고맙습니다. 얼굴을 못 뵀는데, 여기 설명서가 있거든요? 여기 소고기, 소고기에요. 교과서.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돼. 가자. 자. 카츠를 맛있게 먹는 방법. 일단 카츠가 나오면 집어서 숙향을 맡아버려요. 소탕향. 그리고 그냥 먹어요. 맛있어. 고기 되게 부드럽다. 고추냉이와 소금을 찍어서 먹어보래요. 고추냉이랑 이 고추냉이를 휴카츠에 이렇게 찍어요. 찍어서 소금도 한 방 찍으래요. 완전 다른 거 아니야? 아, 고추냉이랑 잘 어울린다. 그 다음, 카츠 소스. 이거 까만 게 카츠 소스인가 봐요. 카츠 소스? 이것도 완전 다른 맛이야. 그 다음 트러플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서 먹어본다. 탁자에 소스가 3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소금이고 이게 머스타드 노란 소스가 머스타드 소스인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살짝 묻혀서 완전 다른 맛이에요. 이제 전 처음 먹었던 이거 고추냉이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나았어요. 똑똑한 맛이네. 맨 먼저 이걸 먹었어야 되네. 민트 유자 토마토로 입맛을 돋궈야 되네. 아, 예뻐라. 촉촉한 맛이네. 이건 장국 같은데? 우리가 아는 그 맛. 야, 이게 냉동 국물이에요. 그 메밀소바 그 맛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맛이에요. 이 넙정면 처음 먹어본다. 이제 여기다가 이것도 먹는 방법이 있어. 간 무, 무 간 거랑 고추냉이를 넣으래요. 고추냉이 다 넣는데. 자, 하이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 돈가스인가? 아 이거 돼지고기예요. 돈가스. 이거는 여기다 카레에다 찍습니다. 맛있다. 그냥 이 카레 따로 먹. 이 카레 많이 따로 팔아줬다. 이 정동 까츠에 이게 고기가 빨간 이유가 있대요. 고기 근육세포 내에 존재하는 미오글로빈이 열과 산소에 노출되면서 붉은색을 띈다. 이걸 전문용어로 핑크인 현상이라고 한대요. 고기가 덜 익은 게 아니라서 안심하고 드시고. 저는 살짝 익혀서 원래 안 되고 한 점 드셔보실래? 어 한 점 드셔보세요. 아니 식구들이 말리면 출연하지 마세요. 와 난 이 정도 대접할 줄 몰랐어. 돈가스 집이라서 불량 걱정을 좀 했거든요. 좀 그쪽에서 돈가스 하나 나가지고 촬영 불량 나오겠네 했는데 와 완전 진수성차 대접받으러. 야 젊은 사람들이 음식 잘한다. 이 돈가스입니다. 이것도 구워 먹으면 되겠네. 야 이거 끝내준다. 칼이 엄청 깊네. 이게 이제 경양식 돈가스예요. 맛있어 맛있어. 먼저 탄수화물 먹겠습니다. 아 무거워라. 맵게 해달라고 하니까 매콤하네. 굉장히 고급지. 소고기 맛이 다 묻겠나. 이 내무동을 잊고 있었다. 메밀초밥은 좀 그 있잖아 냉모밀 좀 뻔한 맛인데 전혀 예상밖에 맛있어요. 이 매니저님이 이 내무동 파탄한 이유를 알겠다. 국물이 끝내고 이게 요즘 유행하는 술이래요. 아우 시원해. 근데 술 같지가 않아. 여기 소주는 따로 안 판단 거야. 돼지고기는 이거 더 조그만데. 돈가스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통통하게. 맛있다. 이거 파래. 이 카레 안에도요 고기 다진 게 많아요. 이거 내무동 1인분 아니죠? 1.5인분에서 2인분 정도. 맞죠? 그래서 이걸 한 4, 5명 오면 하나 시켜가지고 먹으면 되겠네. 탄수화물인데 이거? 좀 불려놔야 돼. 맛이 다 다릅니다. 소금에 그냥 찍어 먹는 것도 맛있어요. 정동 여기
전국적으로 7개 체인점이 있는데 이해가 된다. 먹을만 해요. 근데 이거 음식 풀땡이들 너무 많이 나왔는데. 피클인데 김치처럼 난 거지. 아, 마지막 한 점입니다. 오이시데스네. 일본어에 맛있다는 표현이 오이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마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좀 달라요. 오이시는 말 그대로 맛있다라는 뜻이고 우마이는 잘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마이는 예를 들어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요. 그때도 우마이 이런 뜻이에요. 잘했어 이런 뜻이에요. 오이시보다 우마이가 조금 더 포괄적인 칭찬을 해요. 일주일치 먹을 탄수화물 다 먹어 그래도. 가족분들 오셔서 냉우동을 하나 꼭 주문하세요. 이 육수국물 계속 주거든요. 음식들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쉽다. 이런 풀떼기들도 먹어줘야 되는데. 제가 음식 남기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이거 동선 넘게 집까지 걸어가야겠어. 지금도 밥대가 아니고 이런 시간인데 손님들이 계속 오네. 유명한가? 유명하니까 일본군 내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안에 고기 다진 거 엄청나게 많아. 이게 너무 아깝죠? 이거 담아달라 그럴까? 칼에 담으려고 용기가 나왔어. 다음에 뵐게요. 맛있게 하십시오. 네. 차 혹시 주차하시나요? 아니요, 저 운전 면허도 없는데. 하십시오. 다음 주에 이 영상 올라갈 거예요. 정동 봉선점 치시면 나올 거예요. 다시 드십시오. 예, 잘 먹고 갑니다. 예. 수고하세요, 젊은이들. 너무 잘 먹었네. 다음에 만나요.